다섯 번째는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팔거나 술을 팔지 말도록 하라. 비구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보살계는 술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이 술이라는 게 뭐요?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왔어. 근데 재수가 없다 보니까 아 해인사 있는데 합천 여중생들이 중학교 3학년 여중생들이 교복을 차고 해인사에 수학여행을 왔는데 그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예쁜 여학생들 지금도 못 봤는데 그때 내가 사춘기였던가 봐. 하, 진짜 막 여학생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스님이 응? 저런 여학생들도 만나고 그러려면 너도 학교를 가야 돼 임마 학교를. 아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 절에서 학교를 갔다 이 말이야. 검정고시를 봐서. 근데 서울 정법사라는 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저 지방에서 응? 오현고등학교를 하고 서울을 올라갔는데 아 가정교사를 하는데 한 번은 내가 시를 워낙 쓰는 걸 좋아가지고 이제 시 입선도 해봤거든. 시를 쓰는 동아리에 갔는데 딱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 완전히 2분의 1 해버린 거야. 2분의 1은 반이잖아. 반했다 이 말이야. 반했어. 완전히 반을 해버렸어. 뿅 가가지고 아, 얼마나 그냥 법당에 와서 치심정례 공양 하면서 크 좋은 어산 목소리로 예불을 모시면서도 아이 부처님 얼굴 앞에 그 아가씨 얼굴이 그냥 딱 나와서 싱송생송 싱송생송하니 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많이 고민을 했어. 속가로 나갈까 스님 생활을 해야 할까 하다가 하루는 나도 몰래 너무 고민이 돼서 술을 잔뜩 먹어서 술을 잔뜩 먹고 정법사를 가는데 비칠비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부처님이라면 어릴 때부터도 타음생 다음생에도 정말 스님이 되셨으면 하는 이 마음이 늘 꽉 차 있었던 사람이고 성철 큰스님이나 내 스승이신 일자 타자 일타 큰스님의 그 받은 영향 때문에 스님이 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는 내가 가운데 문으로 다니지도 못할 때야 저쪽 문으로 다녀야 되는데 술을 잔뜩 먹고 가가지고 가운데 문을 탁 열면서 부처님 한 잔 꺾었습니다. 어쩔 겁니까? 헐테면 해보십시오. 아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이러고 있어. 그게 나요 알코올이요. 알코올 그 새끼가 한 거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 내가 없어졌어. 아 뒷날 생각해보니 얼마나 부처님께 죄송한지. 부처님 내가 오늘 이후로 다시 술을 입에 대면 내가 딱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마셔. 아직까지. 술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딱 들어가면 아이 세상에 가운데 문을 해서 그 헐짓이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폭력적으로 패기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남의 여자를 범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닭을 때려 죽여서 잡아먹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얻는 그 죄업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파는 것 자체도 조심해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스스로 팔거나 술 파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을 짓지 말지며 일체의 술을 팔지 말 것이니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보살이 바라의 죄나니라. 이것도 참 좋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잘 듣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유래에 의해서만 해놓은 거는 개법이 많습니다. 테이프로 나온 게 많아요. 제가 하는 건 전부 선에 의한 우리가 10중 48기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더라도 내가 표현 방법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술이란 마시는 술만 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허영에 들떠가지고 입지도 않는 쇼핑 귀신이 붙어가지고 쇼핑에 중독되는 거나 아니면 마약을 좋아해가지고 정신을 흐리는 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남과 경쟁하느라고 자기 몸 망가지는 걸 모르고 가는 거나 전부 그거 술 마시는 겁니다. 아 이런 길을 가지 말자. 잘 들어보십시오. 항룡유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용의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용의 눈물이란 연속곡이 있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 알더라고요. 응? 용의 눈물이란
용이란 잠룡이 있고 혈룡이 있고 비룡이 있고 항룡이 있는데 잠룡은 숨어있는 용, 혈룡은 지금 나타난 거, 비룡은 하늘을 날아간 거, 마지막 꼭대기까지 가서 더 이상 날아갈 데가 없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간 항룡은 반드시 후회를 한다, 눈물을 흘린다. 왕까지 올라가서 이성계가 자기 아들 딸이 다 그냥 형제간의 고륙상쟁이 일어서 죽어가니까 용이 된 다음에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해서 아마 용이 눈물이라고. 나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연속 꼭 보지는 않았어. 고로 술을 팔지 말라는 말은 내 정신 흐리는 업을 전부 다 정말 잘 알고 그것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저 충주 석종사에는 다른 귀신들은 몰라도 보살들을 보면 목욕 귀신이 붙어있는 보살들이 많더라고요. 왜 내가 그걸 아느냐면 날마다 가요. 날마다. 아, 귀신 붙지 않고야. 그 뭘 어제 씻었는데 어디 씻어? 뭘 씻어? 뭘? 나는 열흘에 가도 씻을 게 별로 없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나오는데 날마다 가는 사람 봐. 그런데 두 마리 붙은 보살을 봤어. 두 번 가. 하루에 두 번. 그건 목욕 귀신이 둘 붙은 거예요. 세상에 뭐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에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절을 하든지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시집을 한 군에 있든지 아니면 경전을 읽으면서 보리심을 바랄 때 목욕탕에 가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은 아, 인생 낭비하는 죄가 큰 죄라고 하더라. 고로 술 파는 업을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은 여섯 번째는 사부대중이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요 술 파는 업에 있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고 동창끼리 만나서 한 여자가 야 누구야 왜 아, 우리 남편 그이는 말이야 아, 세상에 다이아 반지를 떼 묻었다고 버리라고 새 거를 사준대. 야 환상적이구나. 아이 밍크 코드를 몇 번 입지도 안 했는데 그냥 물 한 번 이래 뛰었다고 아이 새 거를 사준대. 아 환상적이구나. 계속 환상적이구나 환상적이구나. 막 환상적이라고만 말을 하거든. 그래서 너는 뭐 하니 하니까 말 배우러 다녀. 어떤 말을 배우는데 지랄 연병하네 하는 말을 거꾸로 환상적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환상적이구나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요? 지랄 연병하네 그 말이죠. 전부 다 안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절에 올 때 보면은 뭐 여기 아이섀도우를 붙이고 빨간 거를 붙이고 저 쥐 잡아먹은 고양이 뭐라 빨갛게 칠하고 펄렁 도깨비처럼 해서 뭘 얄랑굵게 입고 와도 나는 어제 봤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냥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에서 향기가 나야 되지 얼굴 가지고 승부를 걸려면 초라해지 말년되면은. 저 소나무가 늙어가면은 아름답듯이 사과가 늙어가면은 빨갛게 향기가 나듯이 이것이 술 파는 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사부대중이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정말 허물을 말합니다. 며느리 허물, 남편 허물, 지 허물은 잘 말을 안 해. 지 허물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내가 마음대로 된다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 보이는 안경을 한번 만들고 싶어. 안경.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지질구레한 그런 생각들이 남의 안경에 보인다면 남의 허물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요. 그래서 조사선문에는 모든 허물 가운데 화두 놓친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이 어디 있을까 보냐, 내 자신을 놓친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할까 보냐. 사부대중이라는 건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우바세 우바이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절에 한번 왔다 가면 그날은 내 인생 점수를 올리는 날이다, 정말 내 마음 농사 짓는 날이다, 절에 왔다 간 날만큼은 내 아들 딸들에게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는데 와가지고 밥이 질었느니 생밥이었는지 어떤 색인 방구를 끼웠다느니 뭐니 그냥 별별별별 허물을 말하고 간다면 그거는 정말 내 소중한 인생에
자기 얼굴에 똥을 치라는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거나 재가한 보살이거나 비구비구니 등 사부대 중이 허물을 스스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게 하지 마라.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인과 연과 업과 법을 행동을 서슴없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느니라. 보살은 사악한 외도이거나 이성 또는 악인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적대심이 아닌 자비한 마음으로 이 악인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승에 대한 바른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 오늘 보살로서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입을 맞대어 불법에 대한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발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 이 말이여 열 가지 큰 죄 여섯 번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나도 은근히 내 자신을 칭찬할 때가 많아. 얼마나 못난 놈이 자기 자신을 칭찬해. 각자 다 부처인데 예를 들라면 내가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지금도 시를 외우라면 한 70여 개를 외워. 뭐 그냥 시 외우는 건 그렇게 잘 외워. 부처님 경전하고 시는 아주 뭐 그냥 지금도 외우라면 줄줄줄줄 다 외우거든. 아주 짧은 시 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 하나 말해 하나 넘어가지. 김완천인가? 그 사람이었는데 이건 시에 나온 대로 하니까 웃지 마라. 제일 첫 구절이 아이씨팔 깜짝이야. 내일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네. 이게 전부 다요. 전문이야. 아이씨팔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네. 아주 시가 좋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지만 점점점 초라해져가는 사람이 있고 철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여유로워져서 날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건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고로 그런데 내가 뭐 시를 70개나 외운다는 둥 뭐 나는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다는 둥 우주자연이 알아줘야지 내 입으로 그게 무슨 필요한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응?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거는 우주자연이 볼 땐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더니 저 사식이 딱 그 짝이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 칭찬 안 하더라도 남 잘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 말 안 해도 상대방이 그냥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만 칭찬 안 할 게 아니라 남 비방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남 비방은 결코 하느리라. 남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내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지 허물을 따지고 보면 남 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자들이여 항상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며 또 남을 시켜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남을 비방토록 하지 말지니 남을 비방하는 인과 연과 법과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항상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비방을 대신 내가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자기 공덕만을 드날리고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은 숨겨서 그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발아죄가 되나니라. 자,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재라고 제가 듣고 왔어요. 여여 우리 주지스님께 내가 결제 중에 도저히 못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루가 한 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 스님이 만약 조금만 더 해서 한 시간 반씩만 하면 우리 신도는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믿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어쨌거나 한 시간 반 동안 10개까지 가야 되니까 인색하지 말고 구하는 일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 대원사 주지스님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고맙게 보는 게 내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데려오려면 거 가서 구구사정 다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신도들로 하여금 바른 법 한번 듣게 하려고 지가 해도 될 사람이고 다 잘 살아온 훌륭한 분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 분 아니요? 전부 다 본인도 할 수 있는데도 한 스님이라도 더 모셔다가 좀 더 신도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그게 보통? 여러분들은 정말 스님을 잘 만난 거요. 그렇게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이 말이요. 인색하지 말며, 인색하지 말며. 인색한 데 대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고 갈게. 어떤 머슴이, 머슴 알죠? 머슴 알아 몰라? 머슴이
3년만 벌어가지고 정말 자기도 장가가고 어머님께 반은 띄어드려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큰 부잣집에 가서 3년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3년 딱 끝나서 가니까 3년 있다 줄겠다고 안 줘.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응? 너희놈이 언제 밥을 너무 많이 먹었고 언제는 놀았고 하면서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따져 들어가니까 너 언제 쌀 가져다 훔쳐다 팔았다고 어거지를 씌워가지고 사또한테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장가는 못 가더라도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 요것만큼은 정말 갖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절에 찾아가서 너무 지혜롭다고 하는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갔단 말이에요. 스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는다는 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리이리 하고 이리이리 해가지고 3년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절에 있으면서 이제 딱 일주일만 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네가 만일 모든 잘못한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그 돈이 너에게 돌아올 일이 생길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으면 한번 알아보마. 그 스님이 떡하니 가발을 뒤집어 쓰고 그 집에 머슴으로 갔어. 떡 가니까 하도 이번에 그 먼저 간 머슴이 막 싸움을 하니까 나는 말이여 딱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고 세경은 없다. 아, 그 좋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바가 겁니다. 그 스님이잖아 그분이 머슴이 그죠? 이제 변장해서 갔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건 각서를 쓸래? 하니까 아, 예, 씁시다 해서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고 세경은 없다. 만약 이걸 어길 경우는 일일에서 3년 세경을 한 번에 내야 된다. 딱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냥 가만히 그 머슴이 앉았거든. 아, 이놈아 왜 일하러 안 가냐니까 밥 먹여준다는데 먹여줘야죠. 밥은 먹여주고 이랬잖아. 그죠? 계약서에 밥 먹여주고 하니까 밥 먹여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놈아 그래 계약서 꺼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기면 당신 3년 걸 내놔야 돼. 할 수 없이 밥을 먹여줘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저녁에 와서 가만히 있거든. 왜 안 자냐고. 재워준다고 했잖아. 자야 말이지 자야. 스님이 가만 떡떡이 앉아. 재워줘야죠. 재우는 방법이 있나. 계약서 딱 꺼내. 야 제발 좀 날 살려달라. 3년 거 내놓소.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3년 거 받아도 딱 주었어 모습을. 한 사람을 살렸다. 인색하지 말아라. 우리가 인색한다는 건 말이요 첫째 자기 자신한테 인색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이거는 씻어주고 브랜드를 입혀주고 뭐 온갖 무슨 뭐 입생로랑이니 버버리니 무슨 뭐야 그 악마가 입는 프라다니 무슨 뭐 온갖 그런 거를 다 해주면서도 내 마음이 화가 콱 날 때 이 화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아무 때나 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놔둔다면 저승까지 가지고 와야 할 텐데 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를 모른 채로 화를 낸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한 번 슬픈 일이 나면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을 보낸다. 과연 슬픈 기운은 내 몸 안에 어디에 있을까? 이거 알아내는데 인색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자신이 오늘 무슨 말투를 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걸 분명히 알아내는데 인색하지 말지니라. 그것만 인색을 안 하면 그 다음은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탐은 만 원이라도 불전에 올리고 아들 딸들 데려다가 불전 올리는 법을 가르치고 손자에게 천 원을 주고 성인들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버려야 된다고. 이거야말로 그 몇백 배의 복을 짓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구하는 일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도록 하지 말지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지금 100배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100배만큼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은 무슨 개코를 행복해. 여러분들 우렁각시라는 게 있죠. 우렁각시 알아요 몰라? 뭐 하는 사람이요?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렁각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저렇게 모른다고. 아니 세탁기가 빨래 안 해줍디가?
전기밥솥이 밥 안 해줍디가? 우렁각시를 집집마다 빨래해주는 우렁각시, 밥해주는 전기밥솥, 또 뭐가 물건 안 상하도록 딱 해주는 냉장고 우렁각시, 그런 게 있으면 옛날 어른들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들 전기밥솥 누르면서 아이고 너무너무 행복해, 뭘 그냥 눌러 내버려. 자기가 하고 있는 데에서 행복한 줄 모르는 이 인색함,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자기가 행복인 줄 모르는 이 인색함,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도록 하지 말지니, 인색하는 인과 인색하는 연과 인색하는 법과 인색하는 행동에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하는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구하거든 다른 건 몰라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양식 좀 도와주는 일, 북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데 담은 만 원만 보태가지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일, 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데 쓰든 말든 내 마음은 항상 좋은 그런 일을 해서 이러한 공덕이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힘따라 도와주어야 할 것이오늘, 오히려 보살이 약한 마음과 썩난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만 치도 베풀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을 구하는 이에게도 한 구절 한 개송 내지 미진한 만한 법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굴욕적인 욕설을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발야지죄가 되나니라.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또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이런 좋은 법문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권하고 꼬시고 한 쓰리 꼬셔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는데, 요 불자들은 덜렁덜렁 혼자 그죠? 야, 정말 도움되더라. 가자. 부처님 법은 이렇게 좋더라. 인색해. 그런데 인색해.